이번 시간에는 폴카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일단 리듬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리듬 악보를 보시면 음표가 저음, 고음, 저음, 고음 이렇게 되어 있죠. 전부 다 다운으로 스트로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음에서는 액센트 표시가 있으니까 살짝 더 세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액센트가 있는 고음부를 너무 세게 치시면 고음 자체가 원래 귀에 잘 들리거든요. 근데 더 세게 치면 너무 크게 들리기 때문에 밸런스가 좀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액센트가 있는 고음부를 너무 강하게 치진 마시고 살짝만 세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계속 다운으로 저음 고음을 치시면 됩니다. 저음 고음 저음 고음 저음 고음 저음 고음 약강약강약강약강이 폴카 리듬에서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저음 고음 연주보다는 조금 더 저음부와 고음부가 약간 구분이 잘될수 있게 연주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음부를 칠 때는 3번 선을 가급적이면 소리가 잘안 나도록 뭐 일반적으로 8비트나 이런 거칠 때는 3번 줄까지 치셔도 크게 상관없지만 폴카 리듬에서는 가급적이면 3번 줄이 소리가 더안 나는 게이 음악 스타일을 더잘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고음부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4번 선부터는 건들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음부는 6번, 5번, 4번. 고음부는 3번, 2번, 1번. 정확하게 연주를 하시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느리게 연주를 하시다가요. 익숙해지시면 조금씩 빨리 치시면 됩니다. 느림 템포도 전부 다 다운으로 치기 때문에 약간 느리다는 생각은 조금 잘안 드실 겁니다. 자, 오늘 배울 곡은 너는 내 운명입니다. 자, 템포는 90이고요. 순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곡은 못 갖춘 마디로 되어 있죠. 못 갖춘 마디는 첫 번째 마디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영마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픽업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보상에서 처음에 나타나는 네 박자가 안 되어 있는 못 갖춘 마디는 픽업 바 또는 0번째 마디라고 하시고 코드가 써 있는 마디부터 첫 번째 마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쭉 연주를 하시다가 20번째 마디에서 달세뇨 알 코다가 있으니까 세뇨가 있는 세 번째 마디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쭉 가다가 투 코다가 있는 17번째 마디까지 연주하신 다음에 코다가 있는 21번째 마디로 건너뛰시고 끝까지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에서 메인 주법, 기본 주법이죠. 에서 벗어난 연주를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디는 기본 주법으로 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마디에 두 번째 박까지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에서 길게 이분음표로 셋, 넷. 박자를 세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 아홉 번째 마디, 열 번째 마디입니다. 여기도 앞에서 연습했던 첫 번째, 두 번째 마디랑 코드 진행도 다 똑같습니다. 뭐 가사만 다르죠. 멜로디만 다르고 연주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째 마디, 18번째 마디. 여기도 똑같죠? 화면 앞부분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19번째 마디, 20번째 마디.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 22번째 마디와 23번째 마디. 이것도 마찬가지죠.